자, 지금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. 가죽이 되게 결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옆판 패턴인데 옆판 같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접히잖아요.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팔이 이렇게 굽으면 이 가죽이 이쪽으로 접힌다고. 이쪽으로 가죽을 접으면은 이게 부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겨요. 그래서 가죽도 결이 있어요. 한쪽으로 더 잘 접혀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샘플 가방이 있는데 이런 평면 구간은 크게 결이 상관이 없어요. 그렇지만 이런 옆판 같은 거는 잘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접히잖아요. 그러면은 가죽이 이렇게 접히는 게 낫겠어요? 이렇게 접히는 게 낫겠어요? 당연히 이쪽으로 잘 접히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게 자연스럽다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 조그만 뚜껑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접히는 결로 해야 돼요. 근데 가끔 가다가 그 결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가죽 같은 경우는 가죽의 결도 있지만 이거는 박스카프라는 좀 고급 가죽인데 무늬가 있어요. 여기 미세하게 이렇게 빗살 무늬에 프린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이 빗살을 내가 빗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패턴이 만들었을 때 일치되게 한쪽으로밖에 못 닿아요. 근데 이게 또 부위마다 틀리니까 이게 재단이 그래서 좀 어려워요.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. 일단은 지금 이 가방을 만든다고 쳤을 때 요 피스랑 요 피스 이런 거는 이 가죽이 100% 다 좋지 않아요. 되게 여기가 척추인데 척추 기준으로 이쪽이 좀 좋아요. 이쪽으로 갈수록 요거는 이쪽은 뒷다리 뭐 요쪽은 앞다리 좀 목인데 이 테두리로 갈수록 가죽 결이 불규칙하고 안 좋아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런 앞판이나 문판 같은 거는 뭐 요런 데서 재단을 할 건데 얘는 결이 없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대신 요 무늬는 맞춰야 될게요. 이렇게 따면 안 되겠죠. 제일 먼저 저는 요거는 제일 잘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요런 데는 이쪽 요런 파트는 A급 제일 좋은 쪽으로 따고 밑판 같은 거는 솔직히 안 보이니까 좀 C급이나 D급 그러니까 테두리에서 조금 살짝 하자가 있거나 좀 안 좋아도 돼요. 옆판도 뭐 한 B급 정도로 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A급으로 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뭐 이런 째잘한 것들은 뭐 조금 덜 좋은 걸로 재단을 하고 할 거예요. 이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죽 있으면은 요게 테두리 쪽은 대부분이 테두리 쪽이 안쪽으로 좀 휘는 결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엉덩이 쪽인데 이쪽으로 휘고 이쪽은 이쪽으로 휘고 여기가 척추면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부분이 휘어요. 이거는 이쪽으로 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좀 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기 때문에 좀 빼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옆판을 딴다고 할 경우 이게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재단을 하면 좋아요. 저는 P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원형이 아니라 조금 한 3mm 정도 사이즈를 크기를 늘린 패턴으로 이렇게 초벌용으로 재단을 먼저 해요.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은펜으로 다 그렸어요. 왜냐면은 실수를 하면은 은펜을 지우고 다시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한 번에 그려놔야지 뭐 중복으로 잘못 그리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가죽에 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거길 피해서 자르든가 해야 되겠죠. 이 가방이 되게 어깨끈 있거든요. 잊지 말고 어깨끈이 길어요. 이건 길이 조절이 되는 어깨끈을 달 건데 뭐 긴 쪽은 저는 한 80cm 짧은 쪽은 한 45cm 정도 길이로 이걸 재단해야 되는데 잊지 말고 어깨끈 딸 구간을 좀 확보를 해놔야 돼요.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정 가운데로 패턴을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길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가죽이. 그러니까 잊지 말고 특히 좀 이런 코너 쪽에서 길이로 어깨끈을 딸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나씩 따지 마시고요. 요만큼 그림 있으면 요 구간만 이렇게 좀 도려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코너에 제가 조금 그려놓은 거 있는데 걔네만 이렇게 잘라내고 좀 크게 큼직하게 자른 다음에 이 가죽을 돌려가면서 또 세부적으로 자르는 게 작업이 편해요.
그리고 가죽을 함부로 꺾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얘는 가죽이 잘 꺾이는 가죽이라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일단 크게 도려내고 옆에 끈 구간도 그리고 가죽을 보관하실 때는 이거 말대라고 하는데 항상 말대를 써야 돼요. 왜냐 가죽이 눌리거나 그러면은 망가지기 때문에 칼을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작두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눌러서도 자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끌어 자를 수도 있고 이 구두칼이 좋은 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을 할 수 있어요. 쪼가리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큰 쪼가리 아니면 언젠가는 버려요. 그럴 바엔 지금 버리는 게 나아요. 유씨도 쪼가리 버리죠 나중에? 나중에 아, 그거 엄마들 반찬 남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꺼번에 버리는 거랑 똑같아. 버려 버려. 그리고 제가 이거 힘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, 생각보다.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몸으로 자르고 있고, 이게 좀 반동을 주고 있어요. 잘 보면 이렇게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휙, 휙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. 그러면은 딱 필요한 힘만 줘서 쓰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몸의 하중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나아요. 뭔 말이냐면,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자를 생각 말고 내 몸의 하중을 칼 쪽으로 실어가지고 내 몸이 뒤로 가면서 잘라요. 저는 잘 안 잘린다 할 경우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천천히 할 필요 없이 그냥 퀵퀵 가면 돼요.